에피소드까지 진행했던 코드를 그대로 다들 해보셨죠?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머니 시뮬레이터의 마지막 에피소드. 이제 얘가 고양이가 얘를 땅땅땅 만난 거예요. 만나면은 이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사운드부터 추가해 볼까요? 그래서 이벤트 클릭해서 마찬가지 포에버입니다. 포에버 넣고 그다음에 if 문장이에요. if touching if touching player 플레이어를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사운드를 하나 넣죠. 사운드를 하나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오느냐 하니까 이펙트에서 커넥트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코인? 코인도 괜찮고 클릭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인? 클렉트. 뭐둘 중에 하나 가져오죠. 클렉트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들어가서 플레이 사운드 클렉트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체인지 change variable 들어서 change money 어디 있나요? by on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또 새로운 장소로 가야 되겠죠. 저플리키 돼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할까. 이렇게 구성을 해보죠. 자, 볼까요? money가 밑에 있네. 놓쳤습니다. 3초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2초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3초로 바꿔줄게요. 3초. 그래서 다시. 그래서 그렇죠. 짱 했는데 얘가 바로 안 옮겨가고 있어요. 그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먼저 닫자마자 사운드 플레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옮겨가고 난 뒤에 플레이 사운드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죠. 그죠? 볼까요? 해서 그렇죠. 훨씬 좋죠. 어우. 아이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요렇게만 하면 좀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은 뭐 많이 모았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백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뭘 바꿔주느냐니까 얘 이름을 10으로 할게요. 10으로 하고 그리고 그림도 커스텀도 여기다가 숫자를 좀 적을게요. 벡터 그래서 여기 모양을 숫자를 어디다 적을까요? 그 위에다 적을까요? 그것보다는 지우개를 써서 지우개를 필 색깔 비슷한 걸로 넣고 다음에 지우개 제대로 안 먹히고 있어요. 자 요렇게 지우고 제대로 지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필 해서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고 색깔을 좀 바꿔줄게. 이렇게 동그라미 넣고 색깔은 뭐이 색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숫자 10을 적어주고 색상은 까만색으로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다 딱 두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좀더 크게 할까요? 조금 더 크게. 10 됐어요. 10이고 그리고 얘를 듀플리케이트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얘를 100으로 50을 해줄게요. 50 해주고 그리고 또 듀플리케이트 해서 얘는 100을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위치를 시켜놓죠. 됐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50. 그리고 코드로 다시 들어와서 얘 이름은 100을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 다음에 코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금 100이잖아요. 100의 경우에는 money를 100을 바꿔주게 되고 그리고 50의 경우에는 change money를 5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50 바꿔주고 그리고 10의 경우에는 change 1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플레이 해서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잘 봐서 지금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그죠?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덱이 더 낫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인터벌을 줄게요. 그래서 얘는 1초 뒤에 시작하도록 하죠. 컨트롤 해서 웨이트 1초 뒤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얘는 2초 뒤에 시작하도록 하죠. 2초. 그래서 2초. 그리고 10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볼까요? 하면은 일단 끄다가 다시 켜면은 처음에는 다시 하이드를 해야 되겠네요. 다 하이드 했다가 룩에서 하이드, 그리고 2초 뒤에 쇼. 그죠? 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하이드 했다가 2초 뒤에 쇼, 1초 뒤에 쇼죠. 그죠? 자, 요렇게 볼까요? 하면은 자, 처음에 10만 나타나고 1초 뒤에 100이 나타나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100만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많이 못 모았어요. 그래서 시간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하니까 타이머를 두고 1분 뒤에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획득한 금액을 가운데 메시지에다가 표시하면서 게임 오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you earn 510원. 여러분은 510원을 모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운데 표시하면서 끝나도록 1분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남겨놓을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